그러니까 분수들이 여러 분수들이 사실상 하나의 의미, 같은 의미일 수가 있다면은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의 분수를 simplest form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find라고 하는 것은 찾아라 이 말이죠. 찾아라. 가장 심플은 단순한 이런 말이죠. 여기다가 st가 붙게 되면은 가장 단순한이 되는 거예요. simplest가 되죠. form은 형태. 그죠? form. The simplest form, 가장 단순한 형태를 찾아라 라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하나 살펴볼 거 뭐냐니까, 모든 이런 자연수들은 이렇게 분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1은 1분의 1이고, 1분의 1은 2분의 2와 같고, 2분의 2는 3분의 3과 같아요. 그죠? 그리고 분모와 분자가 같으면 1이 됩니다. 이번에는 분자가 분모의 두 배가 되는 경우, 1분의 2, 2분의 4, 3분의 6은 다 2가 돼요. 그죠? 당연히 이제 3배가 되면 3이 되고, 4배가 되면 4가 되죠. 그죠? 그럼 모두 이렇게 자연수들은 다 이렇게 분수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재밌는 것은 0이에요. 0은 밑에 있는 것이 0을 제외한 어떤 자연수든 상관이 없어요. 수이고, 그리고 분자가 0인 경우에는 0이에요. 그죠? 1분의 0도 0이고, 2분의 0도 0이고, 다 0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3분의 3보다는 2분의 2가 좀더 단순해 보이고, 2분의 2보다는 1분의 1이 더 단순해 보이고, 1분의 1보다는 1이 더 단순해 보이죠. 그죠? 그리고 이왕이면은 분모 분자가 가장 작은 숫자가 되는 것이 가장 단순한 폼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왕이면은 분수의 형태보다는 이렇게 숫자, 자연수의 형태로 있는 것이 더 단순한 폼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 2는 1분의 2로 표현할 수도 있고, 2분의 4로 표현할 수도 있고, 3분의 6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단순한 형태는 2죠. 그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A와 B와 C와 D가 있어요. 여기서 가장 단순한 형태를 찾아보는데, D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선생님의 지도와 더불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십시오.